근데 이게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약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장용입니다. 이게 밖에 나갔을 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이거 잘 샀죠? 저 이거 잘 샀죠? 하나 둘 셋 할 거야 누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걸 누가 사 싶은 아이템을 가져와달라고. 저번에 또 잘 산 거 뭐 그런 거 찍더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패배자. 은지 느낌으로 가는 거야 혹시? 앞이 보이세요? 자, 이게 시력을 맞추는 안경이라 오해. 아, 그거 도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내에서도 원래. 아 진짜? 끼고 그러면 네. 뭐 일하는 거예요? 테크노 클럽이나 이렇게 갈 때. 앞에 다 잘릴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대로 갈까요? 순서대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 거는 좀 예뻐서 사실 약간 살짝 자랑템이거든요. 근데 사고 한 번 입었어요. 다음 번에는 거의 결혼식 필요연에나 입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 약간 이불 꼭대기 같이 입는 거예요? 오. 아 입는 거네. 이렇게. 오. 아 이 반응 뭐야? 왜 무슨 반응이시죠 지금?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지금. 아, 약간 종이 비누 같다가. 그러니까. 아 만져보실래요 이거? 다 달려 있는 거군요. 한올 한올 소중한 지금 플라워들이. 이거 네. 저 유치원 때 이렇게 종이 접기 하고 아 이거 가운데 동그랗게 돌리면 이런 거 어디 거예요? 네, 이거 Another Stories랑 수전팡이랑 콜라보한 건데 이게 나오자마자 온라인은 다 완판되고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매장에 전화하고 재고가 있다 그래서 엄청 뛰어가서 피팅하자마자 바로 구매한 옷인데 이 용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이브 드레스 정도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결혼하셨을 때? 네. 그래서 일회용? 입고 가면 너무 신나지. 신발이랑 한번 잘 어울리죠. 아 그런가요? 신발도 좀 의문이 드는 신발인데. 어, 그래? 세실리아 반셋을 사고 싶어서 세실리아 반셋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키트로 팔더라고요. 이게 아식스에다가 제가 낚싯줄로 하나하나 엮은. 아니 근데 입으면 살만한 템인데? 살만한 템인데? 가사가 아닌데? 하지만 언제 입을 수 있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약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장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빈폴 영업팀의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는데 그 굿즈샵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저 이거 잘 샀죠? 저 이거 잘 샀죠?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다이들이 사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약간 이런 머리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약간 이런 머리를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쿠팡에서 테무에서 산 거 아니고요. 원래는 이 정도 길이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하고 친구들 앞에 나간 적이 있는데 에일리언 촉수 같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잘라보자 라고 해서 잘랐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이거를 차보면 아 근데 저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차라고 나오는 아니 이게 약간 제다이 느낌 제다이 느낌으로다가 괜찮나요? 귀여운데요? 네 귀엽죠. 이렇게 해서 왜 당황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귀엽다고? 이런 느낌으로 샀는데 사실 아직 친구들 만날 때 한번 써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 네. 네. 회사에 한 두세 번 입고 왔는데 그때마다 좀 되게 인기가 좋았고 제가 이게 입사했을 때 얼굴이거든요. 바야흐로와 2년 반 전. 네. 지금 딱 이때보다 11~12kg가 찐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왜 있냐면 저희가 동기들끼리 연말에 마니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니또였던 온라인 영업팀의 모 프로님께서 이거를 직접 제작해서 주셨는데 여기서 문제점 제가 11kg가 쪘다 했잖아요. 그땐 맞았는데 지금 입으면 이건 사실 집에서 잠옷으로만 입는 요즘은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나홀로 집에 캐빈에다가 제얼 저를 합성한 거예요. 그쵸? 너무 귀엽죠? 그 프로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쁘라고 산 건데 이거는 젠틀 몬스터예요. 이거 저희 SSF 샵에도 입점되어 있는 젠틀 몬스터고요. 아니 근데 저 프로님이 너무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제가 산 게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데 스크런치예요. 스크런치인데 제가 이거를 뉴욕에서 사왔어요. 그때 한창 샌디리앙에 제니가 너무 자주 가는 거에서 나도 여기서 뭐 하나 꼭 사고 싶다 싶어서 거기서 가장 싼 스크런치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또 머리에 달면은 이만해서 아, 회사에는 잘 못하고 오겠더라고요. 이것만 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특히 이분이 저를 옆에서 너무 놀려가지고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템이고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이 옷을 저도 이거 바디수트예요. 이거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제가 아 오늘 알콩 뭐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넌 무조건 이거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름 또 좋은 브랜드예요. 알투자라라고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남자친구가 미국 출장에 갔을 때 아울렛에 간다길래 거기 아울렛에 헬무트랭이 많대요. 그래서 헬무트랭에 좀 관능적인 옷을 그럼 사다 달라. 좀 잘못 받아들인 거죠. 무작정 섹시한 옷을 사다 줘서 아무데도 못 입고 있다. 이게 진짜 비싼 옷이거든요. 끝. 이렇게 준비 왔습니다. 10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를 왜 섭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발이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실까요? 주머니까지 올라간다고요. 제가 2월 18일에 주문이 컨펌이 됐는데 도착이 2월 17일에 됐어요. 4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이게 밖에 나갔을 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게 너 또 미친놈이 아니 양말만 신고 나왔나. 아니 이걸 신고 나갔다고? 이러고 출근했다니까 오늘?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버스 정류장에서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나 신발이 있다. 신발이다. 항상 저 그래서 버스 기다릴 때 이러고 있습니다. 28,000원 주고 샀거든요. 20달러. 28,000원인데 배송비가 28,000원에서 결국 56,000원. 카니에 웨스트가 있다면 저는 또 우리 회사의 노예 이스트기 때문에. 네. 월급 받아가서 또 이런 거 사야죠 또. 자, 죄송한데 악플 금지. 방금 멘트에 악플 금지예요 여러분. 사실 한 번쯤은 길 가다가 이거 신은 사람 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산다고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상 실천한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 모욕 프로님만 했다. 실천을 했다. 실제로 사셨다. 이게 진짜 양말같이 착용감이 되게 좋습니다. 진짜 편해요. 저희 뭐 하나요 이제 뭐예요 이제? 출근룩 갑자기? 먼저 하세요. 오늘 뭐 입고 왔는지. 아, 또 저 이게 옷을 많이 부셨네. 이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현대미술관 가면 도슨트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도슨트로. 이게 또 이 셔츠는 9호 플러스입니다. 근데 9호 플러스 옷무인데 오 대박. 네 이거 뒤에 보면 이게 9호 플러스 맞아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 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원단도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 입고 다니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바지가 짧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봤어요. 아저씨와 엔진 세대를 구분하는 거. 이렇게 앉으시면 꾸부려보시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엔진 세대고 만약에 꾸부려는데 이게 보인다? 그럼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참고하세요. 혹시 이 브랜드 어디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빔폴입니다. 저 빔폴 영업팀이고요. 이사 FW 신상입니다. 아우터형 셔츠인데 이게 너무 예쁘죠? 이게 사실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기도 하고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바스락 바스락 아니 그 정도로 바스락거리진 않아요. 오늘 날이 습해서 그 정도로 바스락거리진 않고 영상 릴리즈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오아시스 재결합 썰이 돌았습니다. 그 기념으로 오아시스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아 그걸 보고 입고 온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당연히 입고 왔죠. 저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니까요. 팬츠는 스프림, 신발은 나이키 이뻐서 샀고 한 23만원?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프로님.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선글라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틀 몬스터 멋을 위해 산 거고요. 이상하게 산 아이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 티셔츠는 키스, 바지는 뉴욕 여행 가서 산 브랜드를 까먹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였는데 되게 편하고 아무 때나 입어도 약간 좀 그냥 멋쟁이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나이키랑 꼼데가르송 콜라보한 신발인데 안에 양말 색깔에 따라 이게 조금 색깔이 달라져요. PVC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로 흰색 양말에 신어서 좀 검은색이지만 밝아 보이게 매칭하고 있고 네 오늘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멋져보셨는데 너무 뉴욕 사람처럼 하고 와서 뉴욕 거리라 해주세요. 프로님 내수 브랜드 담당자 아니시죠? 조용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위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버뮬라라는 브랜드예요. 시즌마다 약간 한두 개씩은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러프넥 이라는 브랜드 건데 여기 원래 신발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의류를 하나씩 판매하기 시작하더니 잘 돼서 더 점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신발은 아식스인데 제가 다 아이한 심지어 아식스 이거 신발을 3만원에 샀어요. 오 대박. 그리고 키트 뒤에는 이렇게 코텔로 스크런치를 해서 조금 머리를 좀 귀엽게 연출을 해봤어요. 약간 핀터 감성으로? 저거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거 잠시만 이렇게 쓰는 건가 봐. 8만원으로 할게요. 8만원이요? 제가 주작품 4천원 준 사건. 마무리 뭐 이렇게 사나요? 쫄라? 쫄라서 우리 다 시간 버렸어. 아니야 영상 나갈 거야 왜 그래. 맞아. 나와요? 나와요? 나와야지. 너무 어그로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선글라스 껴서 이래요. 원래 오늘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 맞네 맞네.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담당님께서 이렇게 말을 조심하세요. 팔발을 잃은 그녀 어떻게 잘 살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뭐 다시 다음에 한 번 네 안녕 안녕 회식하러 가자.